목 안에. 목 안에 무조건 뭐가 들어앉아서 나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이것만이 아니고 뭐 전신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몸이 뭐 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면서 내가 돌아다니는 거는 뱀이지 뭐 내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또 어떤 진짜 기상천외들이 이게 다 지금 실화로. 실화죠. 경험하신 걸로. 네. 이 집 역시 전화만 왔어요.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을 못 먹는데요. 음식을? 네. 입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그냥 토악질이라고 그럴까? 뱉어져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많이 받는 거지. 한마디로 사람이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어지러워서. 그래서 고맙게도 또 전화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스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머릿속에 여러 영들이 들어앉아 있더라고. 머릿속에? 여기서 애들이 막 뛰어다녔나 그랬어. 뛰어다니면 난 어지럽지. 그리고 애들이 힘이 좀 좋아. 그죠? 신나게 뛰어다니니까 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아. 예. 그리고 이 음식을 못 먹는다. 이 못 먹는 거는요, 무조건 요 목구멍에 누구 있는 거예요. 목 안에. 목 안에 무조건 뭐가 들어앉아서 나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이것만이 아니고 뭐 전신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몸이 뭐 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면서 내가 돌아다니는 거는 뱀이지 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뱀이 길잖아요. 네. 길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아우 난 하면서도 난 진짜 어떤 때는 소름 끼쳐. 이게 막 꿈틀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걸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많으니까 하나하나 하자. 내가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스님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합병원이에요. 아니 그래 내가 맨날 그 소리 잘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하다못해 머리 하나 놓고선도 뭐 무슨과 뭐 이비인후과 뭔과 많잖아. 네. 근데 그러고 뭐 여기도 뭐 심장도 뭐 신장과 뭐 무슨과 하여간 베레베레 게 다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몸 하나 놓고 보면 과가 수십 과는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전부 종합병원이요. 거의가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무슨 수로 다 봐 못 보거든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만 오니까 뭐가 급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고 두루누워서 있는데 그게 오래된 병이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은 갑자기 생긴 병이에요. 얼마 전부터 길게 말고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스님 나 어지러운 것 좀 걷어주고 음식 못 먹는 것 좀 음식 좀 먹게 해달라. 이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내가 몰랐다 이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배도 고프고 어지럽고 팽팽 잡아 돌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틀 걸렸나? 해결해 주는데 이틀 걸렸어. 그러면서 나한테 카톡 보낸 게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귀한지 몰랐다고. 너무 잘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씩 딱 집어주면요. 그거는 금방 해요. 그냥 전신이 다 아프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된 사람들은 막 속이 깊숙하게 있으니까 겉에 있는 애들이 다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하나 딱 집어서 스님 나 지금 음식 못 먹어요. 이거는 거의 당일치기라 그 다음 일이면 끝나지. 내가 또 솜씨가 또 좋은 것 같아요. 내 자랑이지만. 예,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아마도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